공부 때문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다친 아이들을 위한 방송, 아이들 교육 때문에 속상한 부모님들을 위한 방송, 들면 걱정이 싹 사라지는 방송,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공식 팟캐스트 노을이 학방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을이 약방의 약방감초 구원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방치기 민유리입니다. 네. 네. 요즘 또 그 교육계에 좀 이슈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뜨거운 것이 아무래도 수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2년 연속 또 문제 출제 오류가 나오면서. 네.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또. 네. 근본적으로 좀 수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수능을 없애야 된다. 격한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나오는 수능에 대한 논란이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사회 이슈가 많긴 하지만 정말 특히 교육계의 이슈가 정말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능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혹시 뭐 관련된 추억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또 이게 초창기 수능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삼형제인데 큰형은 네. 학력고사를 받고 아~ 둘째 형이 일기 수능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 94학번인데 93년도에 94학년도 수능 1회 2회를 아~ 2회 실시할 때 저희 형이 다 봤고요. 아~ 학력고사에 굉장히 적응력이 강했는데 수능에 적응을 못해서 어떻게 대입을 망했습니다. 아~ 슬픈 그래서 가정사가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기 수능 세대인데 수능 항상 뭐 시험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과목이 특정 과목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모호한 시기여서 그 당시 네. 수능이 저는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범위도 없고 가서 재밌게 보고 오자. 수능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형과 달리 제가 학력고사로 대입을 치렀으면 좀 그 잘 안 됐을 텐데 네. 네, 수능이 저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아, 선생님한테 이제, 도움이 됐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10년 이상 네. 수능 언어 영역을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제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또 모 M사의 수능 기출문제 비문학 해설을 또 한 2년간 제가 네. 했던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본창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기억해보면 그냥 정말 종합 문제집만 풀고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8절짜리 그거 있잖아요, 문제집. 네네. 그 과목별로 그거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시험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문제집도 너무 많이 풀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저 때랑 너무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수능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특별히 뭐예요, 선생님? 수능이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렇게 통합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네. 감옥 간의 통합도 있고 또 그 기존의 지식 암기식 선다형 문제를 조금 탈피해서 네.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그 보게 되는 그 문제 지문의 유형이 가장 바른 것을 고르시오라든지 혹은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네. 이게 100%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라기보다도 약간 맞지 않는 유형의 선지가 뭐 두세 개 있다라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출제자의 질문을 질문에서 많이 벗어났느냐 네. 아니면 출제자의 질문에 가장 가깝느냐 이런 네. 것을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들이었고 또 뭐 탐구 영역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꼭 뭐 과거 같으면 뭐 한국사 관련된 문제 그래서 역사에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네. 암기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사의 경제의 문제가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구 탐구에 생물 문제가 섞여서 나온다든지 네. 그래서 좀 과목 간 통합되고 조금 더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요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런 통합 교과형보다는 교과가 이제 분리되면서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도
각각 과목으로 이제 분리돼서 시험, 분리형 시험으로 바뀌면서 네. 좀 아무래도 과거보다 암기 중심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수능이 이제 94학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20년이 넘은 시험제도예요. 그래서 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만든다라는 것이 상당히 피로도가 있는데 네. 문제들을 이제 20년간 그 모의고사부터 실전 수능까지 만들어 오면서 이렇게 출제의 피로도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사회가 수능 시험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줄 세우는 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수능에 대한 변별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네. 출제자들이 또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부담감들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2011학년도부터 이렇게 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EBS 수능 70% 연계 정책이 있는데 네. 또 여기에서 또 70% 연계 정책이 2011학년도에는 학생들의 실제 체감률이 한 3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문제도 상당히 유사하게 내면서 또 거기다가 변별력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아무래도 사회가 요구하는 변별력을 맞추기에는 출제자들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언급된 문제들 중에 그 한 달간 합숙해서 또 교수와 교사가 모여서 약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교사가 해도 교수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풍토가 조금 있지 않나 뭐 이런 네. 비판들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변별력의 문제와 또 출제 방식의 문제와 네. 또 수능이 교육적인가 교육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그 검토해야 될 문제와 여러 가지 좀 다각적인 문제들을 수능이 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문 간의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역사 문제를 풀 때 경제적인 부분, 경제학적인 부분도 조금 가미를 해서 하나의 문제를 통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저는 진짜 역사는 좋아했고 경제는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보면서 아 경제가 역사에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수능은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정체되고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수능 문제는 교사랑 교수가 같이 출제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교수의 입김이 좀 세다 보니까 교수는 전공 영역이 있는데 보다 심화된 자기 전공에 심화된 문제를 자꾸 내고 싶어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네.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네. 교수들은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 전공 분야이긴 하지만 고교 교육 과정이 뭐 어느 레벨까지 있느냐 네.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출제하는 당시에는 현재에는 교과서하고 EBS 그 연계 교재만 들고 들어가서 출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제 또 자기 이제 그 지식 수준의 문제가 네. 또 교수와 교사 간에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EBS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네. EBS 70% 연계가 얼핏 보면은 정말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다 나온다는 거니까 다는 네네. 아니지만 대부분. 근데 EBS가 계속 문제가 되는 또 이유랄까? 그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EBS 70% 연계 정책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네. 70% 연계되어 있는 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네. 건데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EBS 문제가 수능에 그쵸. 그대로 나온다 이런 그쵸. 체감으로 좀 그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네.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그 소비자의 수요를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EBS와 교육부가 네. 혹은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 맞춰주다 보니까 뭐 이런 그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그리고 네. 또 연계 체감률이 조금만 낮아지면 또 이렇게 교육부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EBS 교재에 사실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또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된 거는 좀 이렇게 다른 그 문제인데 네. 그걸 또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보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문제집도 선택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의 권리랄까 이런 게 조금 그
나라에서 정한 EBS 70% 연계 때문에 네네. 그런 선택권 이런 게 네. 보장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 실시 자체가 네. 교육의 본래적 취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네. 좀 시도한 정책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과 네. 또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이 두 목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네. EBS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교재의 부피에 비해 네. 교재의 질과 부피에 비해 가격이 좀 싼 편이에요. 네. 다 이를테면 뭐 그 국어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뭐 모사의 그러니까 사설 문제집들이 네. 한 15,000원 정도 한다. 그럼 EBS 교재는 뭐 6,000원에서 7,000원 정도에 네.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또 저소득층 계층에는 또 무료로 보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사교육비 경감에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이라고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네. 말하기는 뭐하겠지만 조금 소폭이라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네.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가 사라지고 EBS 네. 연계 교재를 수업 시간에 고3 교실에서는 뭐 정규 수업에도 마찬가지고 또 뭐 방과후나 뭐 이후에 수업을 통해서 그것만 달달달달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교육이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로만 너무 점철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네. 좀 공교육 정상화의 교육적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사교육 경감에는 뭐 혹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뭐 이런 거에는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이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라면 좀 EBS 연계 교재의 그 문제가 혹은 수능의 출제 문제 방식이 네. 지금과 같은 좀 지식암기식 선다형 문제를 좀 벗어나야지만 교육적 문제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함께 좀 고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EBS 측은 저희가 또 올 상반기에 토론회 때 네네. 신삼수 그 네. 학교교육기획부장님 네. 뵀지만 EBS 연계정책에 대한 굉장한 그 자부심.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교육적으로 온당한 것인가,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 온당한 프로젝트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도 좀 그 재고를 네.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현장은 정말 좀 피폐하거든요. 특히 이과 애들은 수학 연계 교재가 8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70%라는 그것 때문에 안 사도 되는데 괜히 다 사는 느낌이 들고 네네네. 그리고 교재가 한두 권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 이거 별로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별로 풀기 싫은데 그냥 70% 때문에 그냥 사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예전 토론회 때 제가 그 서류 찾다가 그 복지 정책으로 그 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EBS 교재 무료로 배포하는 네네. 그 수량이 줄어들었다, 그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파보려고 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자꾸 뒤처지는데 나중에 한번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 사교육비 경감에 어느 정도 네네. 기여를 했나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네. 또 오마이뉴스에 그 우리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 그쵸? 기사를 쓴 거 네.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EBS 연계 교재 학습 시간이 뭐 거의 6천 시간에 가깝게 그럼요. 걸리고 이과가 자연계 뭐 이공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교재 학습하는 시간이 7천 시간 정도 든다고 네. 그래서 이 EBS 연계 교재가 사실 그 공교육을 보충하는 부교재이기 때문에 뭐 원래 목적대로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부교재로 뭐 1년에 5,000시간, 7,000시간 정도를 학습해야 된다라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학습 부담감으로 남는 정책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네.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수능에 처음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제 고등학교 시기는 아무래도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걸 이제 정리하면서 고3 때는 좀 이제 말 그대로 사고력을 그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네네. 너무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
고교 교육을 받은 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대입을 할 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선발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네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좀 세부적인 그런 해결 방안들은 뭐가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그 수능의 비중이 뭐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 수시모집이 확대가 되면서 네네. 수시모집에서는 뭐 이렇게 점수의 소수점까지로 줄 세우는 방식은 아니고 네. 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정도니까 네. 어떻게 좀 등급 안에 수렴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수능이 난이도가 뭐 상위권 아이들이 느끼기에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네. 사실 뭐 수학 만점만 1등급이고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그쵸. 내려가는 네네. 상황이 되니까 뭐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급을 맞추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문제들은 그 수시에서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이렇게 한 등급 정도씩만 과목당 완화를 시켜준다라면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수능의 난이도가 좀 낮아지더라도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저도 그 우리 단체 최수리 선생님으로부터 네. 들었는데 네. 수학 평균이 이번 수능에서 수학 평균 이례적으로 70점이 넘었다라고 오.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의 시험이라면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해봐야 그쵸. 되겠다는 이런 의욕을 불태우는 네, 포기는 안 하죠. 그런 시험이 되거든요. 예. 네. 그렇다라면 좀 학교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네. 열쇠가 되지 않았나. 기존에는 막 수학 시험이 평균 50점 막 이런 정도 뭐 높아야 50점대 후반. 그러면 잘 나왔다고 네. 했죠. 네.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제 상위권 아이들만 그 몇 문제 안 틀리고 다 맞고 뭐 중하위권 네. 아이들은 정말 반타작도 못한다라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과 같은 난이도를 유지를 하면서 좀 그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지금 수능이 거의 그 100%로 사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시모집에서도 뭐 학생부를 조금 가미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하면 뭐 지금 뭐 물수능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수능에 더 비하를 해서 맹물수능이다. 뭐 이런 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수능이 조금 자격고사화 장기적으로 이제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네. 될 때까지는 네, 예, 자격고사 정도로 돼서 한 패스페일 방식으로 되고 학생의 다른 요소들이 좀 그 평가가 돼서 대학에 입학하는 그리고 이제 민유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이 뭐 학생들의 사고력과 역량 중심으로 네.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그 체계가 네. 잘 구축이 돼서 학생들의 그 전공에 맞게 자신들의 능력이 잘 평가받아서 학교 안에서 그 평가 이력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사실 잘 좋죠.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방향이 좋대요. 공교육 정상화되고 아이들이 진짜 자기 능력 평가받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자신의 전공 적성 잘 개발해서 또 대학 진학까지 이어지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정말 좋대요. 네. 하지만 우리 애가 지금 고3이래요. 그렇죠. 우리 애는 가야지. 우리 애는 어떡하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애는 지금 수능 1점 더 맞아야 되는데. 되게 네. 이상적인 생각인 건 아는데, 제 네네네. 생각이. 근데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네. 무엇보다 자기가 가진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전공을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점수에 따라 다 갈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또 이런 얘기 하면, 일부 부모님들은 너네 너무 급진적이다. 그쵸. 그럼 우리 애는 피해봐도 되냐? 그치. 너네 그런 정책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당장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쵸.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럼요. 좀 사회적인 그 욕구나 수요를 좀 받아들이는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네.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거지 네, 내년부터 바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급한 사람들이 네, 아니고 네, 네, 아 그리고 네. 저희도 이제 차근차근 단계 네. 밟아서 하고 네,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좀 네. 네, 접어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 들어야 우리 네, 네, 오해가 네. 풀릴 텐데 장기적으로, 참 아쉽네요. 네. 네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이런 문제 해결이나 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 예전에 근무하셨던 선생님 한번 연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네. 우리 단체 정책실장이시면서 네. 네, 숭실고 영어 교사이신 네. 김승현 선생님께 네. 좀 통화를 해가지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네. 또 수능과 관련된 여러 토론회와 네. 그다음에 또 저 정책 관련 회의들이 많이 있는데 네. 김승현 선생님께서 또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만큼 바삐 네.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계시다고 네. 제가 듣고 있고 얼마 전에 또 EBS 방송에서도 네. 또 그 두꺼운 입술을 매력적으로 발산하시면서 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인사만 하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되게 좋으신 분이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성향이나 뭐 성격이나 뭐 그냥 항상 보면 무슨 회의나 뭐 이런 거 할 때 큰 네. 준비는 안 해오시는 것 같지만 그렇죠. 항상 뭐 이렇게 그냥 오시더라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러나 또 이렇게 이 입과 네. 그 뇌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와 또 이 그 예리한 판단들이 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보면 이분의 내공이 정말 대단하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대표님들이 사실 좀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예리하고 각을 세우시면서 좀 날카로우신 분들인데 네, 네. 이런 대표님들의 날카로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치시면서 또 예, 본인의 그 입장과 또 정책적 방향을 잘 설명해내시는 굉장히 좀 요즘 애들이 사용하는 말로 유단자인가 그러시네요. 네. 그럼 저희 이제 이제 선생님 한번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현재 수능이 그 2년째 이제 문제 출제 우리도 빚고 있고 또 정부도 개선위원회를 지금 편성해서 3월 중에 개선 방안을 낸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하실 때 현재 수능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수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지식을 암기하고 문제풀이 너무 학생들이 몰두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정점에 사실 수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수능 때문에 사실은 뭐 고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문제풀이 교육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상대평가 줄 세우기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생명과학에서 옆에 학생이 이제 그 출제 오류로 인해가지고 정답 처리가 되니까 네. 내 성적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옆에 학생이 오르면 그 학생 성적만 올라야 되는데 네.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원래 맞게 정답을 맞췄던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좀 비교육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이 문제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상대평가 줄 세우기 이런 게 네. 수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 올해 그 수능이 물수능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정시 그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기간이 이제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올해 수능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어떤 체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불만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지 주변의 에피소드가. 네, 학교마다 다를 텐데요. 이제 네. 물수능을 느끼는 건 주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일 테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번 수능도 충분히 어렵다고 듣기 물론 있죠. 예. 아...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이 수능이 그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또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뀌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느끼는 피로도들도 크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수능 개선안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수능의 영향력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능의 영향력을 너무 갑자기 축소하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변별력의 문제라든가 선발의 문제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절대평가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절대평가 9등급제를 적용했을 때 정시에서 변별력이 너무 없다면 좀 뭐 단기적으로는 점수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수능을 지금과 같은 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고 이제 시간 중장기적으로 가면서는 영향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요즘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평가의 시점은 좀 영어 절대평가와 다른 과목들이 좀 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그런도 뭐 그건 정책적으로 뭐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영어 절대평가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보면서 뭐 수학이나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좀 뭐 절대평가로 갈 때 영어 수학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까지 절대평가로 전면적으로 좀 전환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변별력이 만약에 우려된다면 정시의 경우에는 뭐 이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뭐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되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수능 개선과 함께 또 그 교육계에서 많이 바라고 있는 게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을 함께 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교육 정상화 발맞춰서 그럼 수능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돼야 될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수능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방향이 맞을 텐데 그 영향력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좀 자격고사 성격의 시험으로 축소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 정시 비중을 뭐 20% 10%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뭐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저 민율인데요. 네, 저는 이제 수능 관련한 질문을 이제 본창쌤이 전문가시다 보니까 해드렸고, 저는 조금 다른 질문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희 단체에서 일하셨었잖아요. 그 지금 이제 학교에 계신데, 어떤 상황이 더 좋으세요? 어떤 상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하시기에 마음 편했다거나, 뭐 행복도? 행복도나 이런 거요. 여기 있을 때랑 학교에 있을 때랑 어디 사무실에 근무할 때랑요? 네, 네. 행복도의 수준이나 중간점이 뚜렷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무하실 때? 단체에서 근무할 때는 아무래도 좀 교육 정책이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도 뭐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런 거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좀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사실 학교에서 한 10년 넘게 있다가 좀 밖에서 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이 뭐 그 자체가 저한테 좀 이렇게 신선함이나 새로운 경험에 그리고 또 뭐 새로운 성장의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네네. 뭐 단점은 뭐 일이 워낙 많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뭐 좀 정밀하게 고민해서 글을 써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뭐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니까 그런 게 주는 육체적 정신적 그 피로도가 상당히 크죠. 예. 네. 그 요즘엔 행복하죠. 학교 보니까 뭐또 몸과 마음 많이 편하죠. 아 저는 선생님하고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얘기만 들었는데요. 네, 다음에 뵐 때는 또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창쌤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질문 때 다 드렸고요. 네. 자주 뵈야 되니까, 저는 이만.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쁜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밖에 계신가 봐요. 지금 바람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굉장히 추우신 것 같은데, 학교가, 역시 고등학교들은 다 산에 있어서 그런가요? 글쎄요. 저기 은평구 소재의 학교인데 산에 있는지는 제가 위치를 안 거기가 좀 높아요. 네, 제가 은평구 쪽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아는 그 학교는 춥습니다. 또 김승현 선생님의 두꺼운 입술이 부르르 떨리지 않았을까? 네, 조금 떨리는 음성도 들렸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바쁜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능의 전반적인 1994년도부터의 간단한 역사 정리 굉장히 잘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 굉장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 그리고 해결 방안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그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수능이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체감하고 있고 네. 또 뭐 개선위나 또 자문위를 구성을 해서 네. 3월에 또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 우리 단체처럼 이제 시민 단체들도 네. 수능의 개선 방향에 대한 좀 온당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김승현 선생님과 통화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네. 문제 출제 오류와 네. 그리고 그 난이도 수준들을 유지하는 방안들 그리고 네. 그 대입 전형의 그 수시에서의 뭐 최저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당장에는 좀 이렇게 해결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그 영어 절대평가와 함께 네. 또 이렇게 절대평가 방안으로 그 좀 전환을 해서 네. 학생들이 한 문제 맞고 틀리는 것 때문에 네. 자신들의 뭐 대입이 혹은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이런 좌절감들이 네. 생기지 않도록 좀 절대평가 되는 방향 그리고 네. 더 장기적이라면 또 학교 공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네. 수능이 좀 자격고사 정도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 평가를 대학이 네. 수용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뭐 이런 방향으로 좀 수능이 긴 텀으로 본다라면 네.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내년에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우리 단체에서도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 네, 또 그 국회와 공조한 네, 네. 또 그 야심찬 예, 그러나 힘든 네. 토론회가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도 또 조치해 네, 오시겠네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추후에도 네. 예, 뜨거운 문제들은 네.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 그 청취자들 분들에게 네, 네. 우리가 풀어줘야 될 또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열심히 해야죠, 뭐. 네, 그렇죠. 네. 네, 수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80세 넘게까지 사는데 그중에 정말 하나의 시험일 뿐이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지금 지나서 얘기한다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이 2014년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러네요. 네, 와. 저희가 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청취자 그쵸.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아니죠. 청취자죠. 네. 네. 우리는 보이는 방송은 아니니까. 네네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뭐 또 새해 인사라도 저희가 네,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유리쌤이. 네. 저희 본창쌤이나 저나 작년 12월에 여기 왔잖아요. 벌써 네네. 1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번 2014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모두 모두 행복하게 12월달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1월에 만나요.